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대생 TV 용수, 승현, 수진입니다. 네, 앞서 1편에서 이제 교수님의 타입별 저희가 분류한 거를 보셨을 텐데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겹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전공 과목을 교수님들께서 되게 오래 공부하셨다 보니까 전공 과목에 따라서 조금 성향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바로 과 바이 과 어떤 교수님들은 어떤 스타일이다. 자,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정신과 교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중에 이제 예과 수진님이 아직 정신과 수업을 못 들어봤으니까 혹시 정신과 교수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실지 한번 예상해보시겠어요? 왠지 정신과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나긋나긋하고 친절하시고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정신과 수업을 하고 나서 아니 수업 들을 때마다 교수님들 톤이 다 목소리가 좋으시고 톤도 되게 상담하는 톤이시고 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공부할 거로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더 스트레스 받겠지만 수업을 듣는 그 순간은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술이 되게 좋으세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강연하듯이 이어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상처를 줄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정신과 교수님들은 정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미칠지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직접 상담 사례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때 환자분들 그 자체한테 집중을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뭔가 좀 약간 존경스러운 네, 그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파고드는 느낌이잖아요. 네. 정신과가 조금 그 환자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져온 과목은 내과입니다. 내과 교수님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내과 교수님들은 차분하실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어떤 거 하나 질문을 하면 되게 엄청 많은 양을 알려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볼륨이 크다! 볼륨이 크다라고 하죠. 약간 뭔가 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면 뭔가 그게 점점 더 커지다가 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내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검사나 뭐 진료 진단 이런 거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그게 저희 수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수업 자료 안에서도 수치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시험에 내시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과 교수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해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느낌이 되고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뭔가 해리스는 한번 보고 들어가야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외과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님은 외과 교수님 하면은 어떨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수술방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카리스마와 그 아우라가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 약간 그 의학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 게 사실은 내과보다는 외과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딱 이게 딱 장갑 이렇게 촥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메스 하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수업 들어오셨을 때 너무 이제 쿨하게 수업을 진행해주세요. 일단은 뭐 너무 이제 거침없이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해되는지도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뭐 행동도 크고 설명도 맞습니다. 크고 뭔가 그런 게 수업에서도 팍팍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살짝 일찍 끝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이거 영업 기밀인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저희 이제 일찍 안 끝나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 죄송해요. 꼭 받아야 하는 전화라서 하면서 딱 받으시고 중요한 얘기로 막 하시면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겨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업 중간에도 수업을 끊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딱 생겨서 가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 수업을 안 해서 살짝 좋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거보단 멋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아 지금 한 명 또 살리러 가시는구나. 약간 딱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저희가 소아과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소아과 교수님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아과 교수님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이처럼 달래듯이 되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과 때 약간 교수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따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소아과 교수님이랑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를 이제 대학생이지만 그래도 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으로 대하시는 느낌으로 어린 양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 개인적으로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봐도 그냥 아이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엄청 따뜻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소아는 이제 크기만 줄여서 있는 성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과랑 비슷한 느낌이면서 또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소아과에서도 조금 이제 정상값을 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성인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다루시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디테일하시고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런 면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과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교수님들은 어떤 성향이실 것 같으세요? 왠지 산부인과는 과 특성상 되게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산부인과가 수술이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잖아요. 수술을 하면서 여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으로 치면 약간 정오각형의 성격이 아닌가? 아, 정오각형. 되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능력이 필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하는 과고 또 내과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과가 좀 섞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특히 급한 수술을 하실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상태세요. 수술방 안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다른 과보다도 응급 상황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들의 성향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전공을 하시게 되면 10년, 적으면 10년, 뭐 길게는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좀 대가가 되신 교수님들이다 보니 전공 과목에 맞는 좀 성격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1편에 그냥 이제 수업하시는 그 교수님별 타입을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과별로 교수님 타입을 나눠봤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더 과별 특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앞으로 어떤 과를 가서 또 거기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희도 그런 성격으로 이제 변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직 과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교수님들을 못 배웠는데 말씀해주신 거 듣고 나중에 별 교수님을 이렇게 상상하니까 뭔가 설레기도 하고 빨리 저도 그 교수님들을 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게 인기가 많게 된다면 다음에는 좀 마이너 과목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